안녕하십니까. 눈성형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 TV 이희문입니다. 눈매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술 전, 수술 후인데요. 실을 뽑았을 때 사진일 뿐입니다만 눈도 커 보이고 좀 더 밝은 표정을 볼 수 있는 젊은 여성분의 사진입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하는데 요즘은 쌍꺼풀 수술은 워낙 흔한 수술이라 수술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중요한 수술인 것 맞습니다. 지금 이분은 수술을 받게 된 이유가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받게 되었지만 그러면 뭐가 부족한데 수술을 해야 되나,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눈꺼풀이 이렇게 지방이 많고 두툼하면 이 부분이 눈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나중에 눈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두툼한 눈꺼풀은 1년, 2년, 3년이 다르게 점점 눈동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가리니까 눈썹을 치켜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눈은 그 눈꺼풀이 처짐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주면 훨씬 마음도 편합니다. 보기에도 편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이 많게 되면 항상 부어 보입니다. 화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 밋밋해 보입니다. 화장을 할 때 화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눈썹이 묻혀서 심지어 속눈썹이 눈을 찌른 안검 내반 현상이 나타나거나 마스카라, 여성분이 좋아하는 마스카라, 속눈썹이 길어 보이는 그런 걸 바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두툼한 눈꺼풀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실을 뽑은 다음 사진인데요. 훨씬 더 밝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 많을까요? 한국 민족의 특성입니다. 그 특징이 원래 그런 거다, 그러면 그런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 과학적 근거, 인류학적 근거로 볼 때는, 북쪽 추운 지방에서 지내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두툼한 눈꺼풀이 생긴 것 뿐이지, 절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진화를 한 거죠. 눈꺼풀이 두툼해야 안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지역에서요. 수술한 다음에는 이렇게 교정을 했는데 좀 보시면 눈동자가 커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가 커 보이면, 눈이 커 보이면 그리고 얼굴 전체가 작아 보입니다. 비율상의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쌍꺼풀을 만듦으로써 쌍꺼풀까지 눈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눈 뜨는 정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쌍꺼풀만 만들면 약간 느끼해 보입니다. 이런 눈은 대개 눈동자를 살짝 가립니다. 그냥 쌍꺼풀로 하면 눈동자를 가리기 때문에 효과가 덜한 것이죠. 이렇게 눈뜨는 모양을 충분히 또렷하게 교정한 것이 바로 눈매 교정 수술인데요. 눈매 교정 수술은 결론은 그냥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눈뜨는 정도를 정교하게 맞춰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